찬미예수님,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재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공관 복음에서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할 때 공통적인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우선 무엇이 나의 십자가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 뒤를 따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쉽지 않지만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르는 모습 안에서 제자로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두 가지 예가 들어 있습니다. 탑을 세우는 사람은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 계산해 봅니다. 탑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전투에 나서는 임금은 상대방의 전력을 헤아려 싸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런 승산이 없다면 화해를 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예시들은 제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식별이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탑을 세우는 사람이나 전투에 나서는 임금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루카복음은 그것을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을 지는 나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가롤로 보르메오 주교 기념일이라서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가롤로 보르메오 주교는 1538년 이탈리아 북부 지방 아로나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비오 4세 교황이 그의 외삼촌이다. 신심 깊은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일찍부터 학문 연마에 힘썼으며 사제가 되어 훗날 밀라노의 대주교로 임명된 뒤에는 교회 개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가롤로 보르메오 주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널리 보급시켰다. 1584년에 선종한 그를 1610년 바오로 5세 교황이 시성하였다. 오늘도 밤에 제가 촬영을 하는데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죠? 입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대신 밤에 하늘을 보면 굉장히 맑아져서 그런지 별이 더 많이 선명하게 보여요. 오늘 밤도 제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 선명한 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요한나 9살 이재인 어린이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수술 중인 그 요한나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기도를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치유의 은총을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기도가 필요할 때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기도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기도를 좀 청하는 부탁도 또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급박한 위기에 처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우연히 별과 침묵이라는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신자분이신지도 몰랐는데 그분 채널에서 우연히 신자분이신지 알았고 그분께서 그분의 아버님이 직접 책을 내신 주무경 해설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책을 샀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주무경 해설집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그리고 작가 송기영 그래서 내용이 제가 아직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어제 받고 오늘부터 읽어보려고 이렇게 책만 먼저 소개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황창현 신부님 책을 지금 한참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먼저 황창현 신부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끝나면 이 책도 오디오북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여기까지만 촬영을 할게요. 오늘도 운 좋은 가득한 밤 되시고 따스한 밤 되세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